한국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기 위해 한의사를 적극 활용하는 정책 도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대한한의사협회,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,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은 7일 용산역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자살 위험군 환자를 선별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한의사 및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자살행동에 대한 한의치료기술 근거합성 연구 책임자인 권찬영 동의대학교 교수는 한의원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특히 고령층과 만성통증 환자가 자주 방문하는 특성상 자살 위험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60% 이상이 국가의 자살 예방 정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한의사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.